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몸에 배일 정도로 아예 할 정도로 하루 종일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정말 지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정말 이 일이, 이 업이 너무 행복해 하는구나. 일단 좀 되뇌어야 돼요. 정말 말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배우 이준입니다. 네 여러분, 소식 들으셨겠지만 드디어 올 연말 2023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 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12월 15일 여러분과 함께 요코하마에서 팬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많은 팬분들, 또 많은 스태프분들, 많은 가족분들 모두 모여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찾아와주시고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봐요. 그럼 여러분 만나는 12월 15일까지 건강하시고 곧 뵙겠습니다. 요코하마에서 만나요. 안녕. 이게 얼마나 지금 체력도 약합니까? 운동을 항상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중간 분기점에서도 30분이나 먼저 가서 도착해서 기다렸는데 지금 최정상, 최고 경사로 지금 저는 지금 달려오다시피 해서 왔거든요, 1등으로. 이제 오는 친구들 자 표정 한번 보세요. 아주 죽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 평소에 이 현대인들 정말 운동을 안 하고 삽니다. 지금 제 나이가
언제든지 1등입니다, 제가. 네. 이러고. 휴디, 인사. 어, 신년 과일러. Miss you so much, Chinese family. See you very soon. 巻きでお願いします。 という指示が出ました。 준기さん、 슬슬 이쪽으로 와주세요. 능성과 사역을 맡은 배우 이준입니다. 꿈과 열정을 나눌 수 있는 현장에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아요. すごく 스테이지 기리기리 조금만 해 주셨습니다.